본격 게시판 인터뷰. 본격 게시판 인터뷰. 오늘 오신 분의 성적표 알려드릴게요. 글 1267개, 댓글 47,039개. 회인 냄새 풍기죠? 47,000요? 네. 네. 추천이 933개, 합계도 많이 가셨어요. 126개 가셨고요. 이분이 미스터 썬데이님의 그늘에 가렸지만 댓글 회인 순위에서 항상 순위권 내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2등, 네. 3등 자주 하시고요. 조금 네. 내려갔다 싶으면 6등?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미스터 썬데이님 안 계셨어도. 네. 1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었는데. 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댓글을 많이 쓰시는 걸로 유추를 할 수 있는데요. 댓글봇 양성당 당주분이에요. 네.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어했던 정대만님. 네, 스누피앤 나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유 게시판에서 정대만을 맡고 있는 스누피앤 나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불꽃 남자. 네, 불꽃 남자입니다. 근데 왜 정대만이 아니죠, 닉네임이? 아, 아, 네, 닉네임은 스누피앤 나비. 아, 닉네임을 할 때는 네. 원래 스누피를 좋아해가지고 아니, 스누피를 하려고 했는데 다 있더라고요. 스누피 관련해서 영어로도 있고 이제 한글로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스누피하고 제가 좋아하는 나비하고 네. 아, 나비는 그럼 그냥 좋아하시는 거구나. 네, 네. 아, 좋아하시는 것끼리 이렇게 조합을 하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스누피 같은 경우에는 카툰에서 보면 이제 자기가 상상을 해서 자기가 이제 되고 싶어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바꿔서 상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비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롭게 날고 싶어하는 그런 이렇게 다니는 걸 좀 동경하고 네. 네, 부러워하고 그래서 이제 네. 지금 나비시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나비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는 자유를 그리워했기 때문에 네, 그냥 동경했기 때문에 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상상만 하고 네. 네, 한 번도 이렇게 실현을 해본 적이 없었었거든요. 네. 지금은 네. 자유롭게 네, 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죠. 좀 문란하게까지.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네. 아, 그리고 스누피앤 나비님이 아마 저희 본격 게시판 인터뷰하면서 처음으로 SLR 클럽에서 오신 분이거나 아니면 저희 딴지에서 원래 원주민이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오유에서 오신 분이죠. 네, 오유에서 네. 왔어요. 그렇게 네. 막 글 쓰고 이런 사람은 아니고 오유에서도 이제 눈팅 위주로 하다가 네. 이제 왜냐면 좀 약간 좀 그 분위기가 좀 약간 좀 그렇거든요. 오유요? 네. 네. 그렇죠. 약간 좀 오유 얘기는 분위기가 있어요. 해보죠. 뭐 오유는 이렇게 침묵질을 못한다고 그랬나요? 남들이 그냥 들으면은 지금 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십선비. 네. 십선비라는 말 많이 십선비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오유를. 네. 근데 네. 이제 약간 좀 그렇게 된 경직되게 된 계기가 많아요. 계기가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유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바보라고 부르거든요. 네. 바보님이라고 막 부르고 하는데. 아, 운영자를 그냥 바보라고 불러요? 네, 아, 바보. 착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런 다 감싸안고 네. 혼자 뭔가를 짊어지고 가려는 약간 네, 그런 약간 좀 게 그런 게 있으세요. 아, 저랑 비슷한 소리. 네. 아, 그러니까 좀 비슷해요. 네. 비슷했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닌데. 네, 비슷했는데 이제 네. 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맨 처음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머를 전달하려고 하는 메일링 서비스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유가 그렇죠. 오늘의 네. 유머니까 원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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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오늘의 유머로 해서 이제 유머가 재밌는 글 같은 걸 이렇게 농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모든 걸 엮고 계신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아무튼 일베도 터지고 이러면서 이제 일베 게시판까지 있었어요. 일베랑 터졌다는 건 뭐죠? 그때 일베랑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일베에서 이제 뭐 분탕 치러 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아, 생기니까 네. 이제 아예 일베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대화를 하고 싶다고. 아. 일베 사람들이. 그게 여기다 그 일베 사람들이 여기다 글 써도 된다. 이렇게 게시판까지 있었는데. 우리도 있잖아요. 열어줬단 네? 말이죠? 우리도 있잖아요. 일베 게시판. 네, 운영자가. 네, 운영자가 네, 게시판을 네. 열어줬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과도하게 심한 욕설이나 뭐 이런 게 생기고 하면서 네. 이제 일베 분탕이나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다들 아시는 뭐 국정원에서 이제 댓글 네.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리고 약간의 뭐 이렇게 불상사 같은 것들 네. 뭐 침묵 개인들끼리 침묵을 하거나 네. 이런 일이 생기면서 네. 이제 좀 약간 최근에도 무슨 뭐 성추행이니 뭐 그런 것 그 보도도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네. 과거에도 네. 이제 과거에도 좀 있었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침묵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 운영자가 너무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운영자에게 누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걸 생각하는가 봐요. 예. 네. 그런 약간 좀 그런 착한 아이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랑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네. 보면은 오늘 누를 끼쳐야 된다 뭐 여기 안에 네. 누를 끼치고 싶네. 네. 돈만 내면 되지 뭘. 누를 끼쳐도 돼. 그리고 또 이제 네. 뭐 이렇게 운영자가 이제 혼자서 커버를 못하니까 게시판 유저들에게 네. 약간의 이렇게 권리를 줘가지고 네. 관리하게끔 네, 관리를 하는 아. 그러니까. 클린 유저 시스템 맞아요. 같은 게 있었어요. 네. 맞아요. 가난한 커뮤니티를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저희도 예전에 많이 그렇게 했어요. 이제 클린 유저가 알고 보니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차단하고 이런 걸 리스트를 보면서 차단을 하고 막 이런 게 아, 거기서 또 완장질이 발생했구만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이제 침묵질이를 되게 아. 못하게 하고 좀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들으면 되게 웃기죠. 이게 니건제 뭐 이런 거. 네, 니글 언급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 막 좀 사실 그림에 뭐 자주 보이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 닉을 외우는 거고. 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거를 되게 막 안 되게 하고. 네. 혹시라도 닉을 말하는 경우 이제 뭐 비추 폭탄. 저는 항상 궁금한 게 그럼 닉을 왜 두지? 닉을 없애지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니건제라는 거는 운영자가 말한 게 아니에요. 유저들이 어 이렇게 침묵질이니까 이런 걸 하지 마라. 맨 처음에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룰인 거죠. 네, 이용자들의 룰. 이용자들이 여러 가지 뭐 분탕이나 아니면 뭐 국정원의 댓글 조작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자꾸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게 생기다 보니까 뭐 니건제나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웃긴 그런 게 보이는데 그런 것도 좀 어쩔 수 없이 좀 이해는 해줘야 되는데 네. 근데 자기 검열이 생기거든요. 글을 쓰면서도 그쵸. 만약에 내가 시리즈로 쓰게 되면 왜 이런 글 왜 이렇게 쓰시냐 시리즈 의도가 뭐냐 의도가 아. 뭐냐 네임드가 되고 싶냐 아, 그렇게 네임드가 되고 싶은 거냐 그렇게 네임드가 되고 싶은 거냐 뭐 알려지고 싶은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댓글을 쓰다가도 아무 생각 없이 쓴 댓글에 싸움이 붙어요. 밑에서 막 이렇게 콜로세요. 콜로세요. 막 이런 식으로 붙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쓸 때도 조심스럽게 쓰고 댓글도 조심스럽게 쓰고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검열을 하면서 이제 글을 쓰려고 하면은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우유는 뭐 우유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을 테고 저희가 뭐 왈가왈부할 건 아니고 아무튼 우유분들 답답해서 오세요. 그 얘기하려고 내가 비해 끄는 건데 좋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보시면서 처음으로 우유 출신의 그야말로 유저를 모신 건데 물론 이 우유 출신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사람이 뭐 그냥 게시판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건데 특이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 그 느낌은 어떠셨어요? 우유에서 이제 그 딴지 게시판으로 오시고 나서 오고 나서는 네. 맨 처음에 딱 어땠어요 느낌이 왕따 왕따 당하는 느낌 아 여기는 그 나랑 이렇게 뭐 이렇게 연관이 없는 곳이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네. 다들 아시는 분 같고 되게 친해 보이시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네 사람들끼리 그리고 또 제가 글을 쓰면 막 조회수도 엄청 낮고 처음에는 몇십 뭐 그 정도 수준 아니요 3. 3. 아, 지금 제 첫 글 네. 이런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3, 네. 뭐, 5. 워낙에 미젠도 빠르고 네. 하니까. 네. 클릭점 해주지. 네. 그야말로 조회수 0에 도전한다에 그거 한번 그때 성공하고 싶어 했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댓글도 없고, 다른 네. 사람들은 뭐 조회수가 그때 당시 뭐 100이면 100,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저만 3, 뭐 이렇게 0. 네. 댓글 없고, 막 이런 게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내가 근데 이제 글은 재밌고 네. 이 사람들끼리 쓰는 글은 재밌고 그 오유는 이제 뭐 별로 가고 싶지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왕따 갔고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 그냥 뭐 눈팅만 해야 되겠다 싶었다가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숫자가 저조하거나 아니면 댓글이 없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글 쓴 글이 뭐 네. 반응이 없으면 그 저 사람들에게 차라리 그냥 댓글을 쓰자. 만약에 내가 이제 글재주가 없으니까 그쵸, 이제 네. 사람들한테 호응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회수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그 댓글이 없는 분한테 먼저 달고 네. 아니면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한 페이지에 내 댓글을 다 달겠다는 목표로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스누피앤나비님이 지금 저희가 모시게 된 게 갑자기 유명한 분이 딱 나타나셔서 모셨던 건 아니에요. 순피나비님이 그야말로 뭐 듣보작 게시판에서 원래 그렇게 시작을 했었다가 대략 한 6개월 정도 한 그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어느 날 갑자기 네임드가 돼버리신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을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네, 네. 댓글 근데 너무 리젠이 빨라가지고 제가 토할 것 같은 거예요. 댓글 쓰다가. 그래서 정말 되게 대단하신 분이 썬데이, 미스 썬데이 분하고. 그쵸. 예, 네, 뭐, 에르메스 분이 뭐, 이런 댓글 많이 써주신 분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내가 글을 써도 어차피 뭐, 무풀이니. 네. 남 댓글에 댓글이라 되자, 달자, 이런 식으로. 예. 네. 아,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누가 말을 했을 때 그걸 받아주신 역할을 했던 거네요. 반응을 보여주신 거고. 네. 그런 뭐 내 글에는 왜 리플이 없나요? 뭐 이런 글을 쓰시는 분들 보면 우리 스누피 앤 나비님 같은 분들은 되게 정성스럽게 글을 다는데 네. 저를 비롯해서 몇몇 자기들이 글 설리 이런 거 달고. 글 설리는 뭐죠? 글쓴이를 설레게 하는. 아, 아 설레어라 야 그런 거. 아, 진짜 짜증날 것 같더라고요. 네. 새로운 반응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딱 봤더니만 뭐 설레어라 야 뭐 주고. 네. 이렇게 너무 자기 글에 댓글이 없을 때는 글설리도 네. 반갑거든요. 사실. 아, 그렇죠. 네. 광고도 반갑죠. 네. 아, 네. 아니, 아니 내가 너무 네. 왕따 같지 말았나? 아, 아,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네, 네. 근데 별 댓글이나 드드드만 있어도 어떨 때는 되게 반가워요. 왜냐하면 계속 무풀이었다가 네. 이제 댓글이 이제 달아주니까. 그야말로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 뭐 이제 그런 거 뭐 있는 그런 거죠. 느낌인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열심히 댓글을 달기 시작할 때가 네, 네. 제가 알기로 이제 한 7월 달 이후부터 그런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일이 바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일은 바쁜데 이제 네. 7월 말에 제가 왔어요. 네. 7월 말에 와서 그때 당시 5월 달에 너무 느려가지고 제가 네. 그냥 안 왔고 네. 네, 가입만 하고 안 온 상태였고 이제 7월 달에 네. 이제 5위에 계셨던 이제 다른 그 스르륵 분들이 이주를 다시 하셨어요. 2차 네. 이주를 하시다 보니까 네, 딴지로 맞아요. 이주를 하셨을 네. 때 그때 같이 딸려왔어요. 그때 뭐 주아 아빠 뭐 그런 분 네, 이동하실 때, 네 박주현홍 뭐 이렇게 이제 뭐 마루의 비용도 그렇고 로드마리 용도 그렇고, 네. 네 그때 오유에서 이렇게 같이. 그때 제가 알기로 이제 그 하시던 일이 이제 식당을 갖고 있었던 네. 거잖아요. 오전 10시부터 일을 하시고 새벽 안에서. 2시까지. 예. 네, 네. 네, 그럼 그렇게까지 일을 하시면 네. 피곤하시기도 할 테고 그럴 텐데 어떻게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셨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짬짬이. 짬짬이 그 영업에 방해가 되진 않았나요? 그거 월도랑 똑같은. 사장님이잖아요. 자기가 월급 자기 멈춰. 아예. 네. 아 근데 이제 텀이 있거든요. 이제 요리를 네. 할 때도 이렇게 텀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 그냥 이렇게 심심하니까. 아. 네. 일은 일은 손에 익은 거고 이미. 근데 그렇군요. 이제 그때 짬짬이 그냥 이제 댓글 달고. 그 일을 얼마나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식당 한 4년. 4년? 아, 네, 아주 오래된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을 또 했었으니까. 하기 전에 다른 일, 직장 다니시다가? 네, 직장 다니. 아,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아마 식당을 그러면 하셨던 건가요? 결혼하고 한 2년 있다가. 아, 2년 네. 있다가 식당을 하시고, 그 네. 와중에 아무튼 뭐 오유 활동도 하시고, 이제 딴 게 활동도 하시고. 주로 오유, DC하고 오유. DC하고 오유. 네. 그 제가 사실 스누피 앤 나비님한테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고객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작년에 이제 원래 모시러 가거나 아니면은 또 좀 멀리 계시니까 이제 저희가 직접 찾아뵈서 그야말로 원정 인터뷰를 하려고 처음 생각했던 분이 이제 스누피 나비님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스누피님이 원정을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 도장 깨기라고 다들. 네. 도장 깨기. 그 얘기를 안 할래요? 안 할 수가 없는데. 아, 예. 예. 예,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최근에 이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예. 이래서 부르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작년부터 예. 계속 예. 뵙자고 예. 했는데. 아, 예. 되게 요즘에 부러워하시는 분이에요. 아, 예. 아니,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전에 그 뭐 가구를 직접 제작한 뭐 이제 그런 콘텐츠도 아,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예. 기억나요. 예. 그리고 뭐 고양이 기르는 얘기도 있었고 네. 뭐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가장 핫 이슈는 예. 네. 아무튼 이혼 문제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아 물론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거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 전 배우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혼 얘기가 이렇게 뭐 유쾌한 얘기는 아닐 텐데 그런데 그것도 뭐 사람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혼한 사실이 부끄러웠다면 네. 제가 뭐 닉친이나 아니면은 네. 뭐 아이디 세탁을 했겠죠. 네. 근데 저는 뭐 부끄럽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힘든 거를 이제 뭐 그 딴 게이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제가 저한테 이렇게 많이
상담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신 분들이 고마우니까. 아 그래요? 게시판 유저분들이? 네, 어. 제가 그런 좀 힘든 글을 썼을 때 네. 이제 뭐 정부 분들도 그렇고 이제 자기 분들도 그렇고 되게 조언이나 뭐 이렇게 저에게 힘을 주는 글들을 좀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내가 네. 이름을 닉세탁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다르게 활동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그 이혼했고 뭐 이런 거를 막 공연하게 밝히기 싫다면 네. 그러니까 아이디 세탁을 하고 닉세탁을 했겠죠. 근데 그게 저는 같이 그걸로 제가 그런 과정을 지켜보셨고 네.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거짓으로 대하기는 싫었거든요. 네. 일종의 집단 지성이 작용했나 보네요, 이혼 과정에서. 그래서 도장을 깨러. 아, 아니, 그거는 아니고. 도장을 찍으러? 아, 도장들 찍게 만들려고? 아, 이거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왕 이혼 얘기 나온 김에, 뭐, 이혼에 대한 어떤 이유 같은 거를 좀 뭐 간략하게라도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듣는 사람들은 그게 제일 궁금할 테니까. 아, 네. 뭐, 이제. 제가 쓴 몇 글도 있지만 제가 네. 이제 21살에 남편을 만났는데 21살에요? 네, 전 남편을 만났어요. 첫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네, 둘 다 첫사랑이었어요. 아, 이게 안 좋은 케이스네요. 네. 네. 첫사랑과 네. 네, 둘 다 첫사랑이어가지고 네. 9살 차이가 났거든요. 어우, 나이 좀 많이 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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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람이 자기가 꿈꾸는 삶이 있잖아요. 네. 특히나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뭐 좋은 사람에게 시집을 가고 애를 낳고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럼요. 네, 어릴 때부터 네. 듣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엄마가 이렇게 안 쓰는 그릇, 예쁜 그릇을 보여주면서 네. 그 네 시집 갈 때 너 시집 갈 때 이거를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약간 좀 그렇게 로망 같은 게 있겠죠. 아, 자, 네. 그리고 또 이제 자기 미래 계획에 항상 결혼이 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제가 그 남자랑 이제 전 남편이랑 이제 만나면서 뭐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네. 이게 서서히 고쳐질 것이라는 생각, 사랑을 하니까 네. 이제 고쳐질 거라는 생각도 하고 네. 많이 싸우고 해도 이제 결혼하면 괜찮겠지. 뭐 아, 결혼 전에도 좀 자주 싸우긴 했었는데. 네,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서로 둘이가 성격이 그렇게 비슷하건 분위기는 아니고 완전 달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둘 약간 좀 극과 극 성격이어가지고. 그 스누피님은 딱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약간 화통하시다고 해야 되나? 좀 뭐 좀 그런 편인가? 시원시원한 성격?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아, 반대요? 네, 저는. 소심해요? 예. 아, 굉장히 소심하고. 정말요? 네. 근데 남편분이 그럼 오히려 더. 무신경하고. 무심한 그런 편이었나 보죠, 그러면? 네, 저는 네. 소심하고, 네. 전 남편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자기 스트레스를 만들어요. 자기 틀이 딱 있고, 자기 스트레스를 만들어요. 아, 근데 그거를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저한테 얘기를 하면 네.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네. 저한테도 너무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저런 건가요? 왜 그 아마 저희 게시판 이용하시는 남성 회원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텐데 남자들이 특히 이제 결혼하고 나면 가장으로서의 책임 중에 뭐 몇 년 안에 뭐 집을 마련해야 된다. 뭐 몇 년 안에 뭘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자기 스트레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자기한테 모든 받아지는 그냥 스트레스죠. 그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운전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뭐 이런 걸 다 그냥 저한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화를 내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스트레스가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나름 그런 비명을 지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남편도. 그렇죠 이제 남편도?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네. 풀기 위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나는 그거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아 거기서 2차 생산이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네. 내가 들었을 때는 그게 만약에 쇼핑을 갔다 운전을 하는데 거기서 운전을 했으면 자기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네가 오자고 해서 내가 탓을? 네, 스트레스를 받으니 뭐 다시는 오지 말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잘못을 저지르는 건데 원인 제공을 한 건데 그걸 그렇게 과하게 책임을 지우는 거군요. 네. 그렇게 네. 그렇게 예, 말을 하죠. 듣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자기 틀도 있고 거기서 이제 넘어가는 거를 되게 스트레스 받아오고
그게 삐뚤어지는 걸 스트레스 받아오고 그래서 그걸 저한테 푸니까 얘기를 하고 푸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도 있는데 그 사람 스트레스까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역시 예를 드니까 확실하네요. 스누피인 나비님께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이제 남편 전 남편 분께 얘기를 하면 잘 받아주셨나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리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어리기 때문에 네가 이해를 못한다. 공감을 해주지 못하시는.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할 텐데 네가 어리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 동등하게 보지 않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연인일 때는 아 그래 그러면 결혼하면 좀 나아지겠거니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많이 싸웠는데 이제 결혼하면 좀 안 나아지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28에 결혼했으니까 올해 연애를 오래 했죠. 연애도 오래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서도 이제 늦게 이렇게 결혼을 너무 일찍 하는 게 좀 그러니까 이제 좀 늦게 해서라 그래가지고 28 했으니까 연애 오래 하고 이제 결혼하고 요즘 그렇지만 그래도 빠른 편이죠. 28에 결혼했으면 요새는 네. 그렇죠. 네. 지금 그 맞아요. 과정 중에 다른 남자를 한 번도 안 만나본 거예요? 네.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대목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저 제가 좀 순진하다 할까 그래서 사랑을 하면 무모하셨네. 사랑을 하면 제가 다 줘버리는 스타일이라서 모든 걸 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한테 제가 모든 걸 다 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일하면서도 그 사람들한 일을 도와주려고 거의 투자 비슷하겠죠. 이제 회사 다니고 월화수목금 금 회사 다니고 토요일 일요일은 그 사람 일 도와주고 가게 일 도와주고. 근데 이혼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내가 이제 이혼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다고 해서 바로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이혼을 뭔가 그 말 의사 표시를 하신 거 그거는 한 언제쯤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좀 긴데. 네. 제가 이제 그 임신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었을 때 이제 5개월 채 안 돼서 5개월 좀 넘어서 23주를 못 넘었으니까. 이제 뇌출혈이 왔어요. 아 그래요? 뇌출혈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자간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신 중독이 자간전증. 네, 자간전증. 네. 그게 있는데 자간전증은 이제 임신 중독 흔히 여자들이 많이 겪잖아요. 임신하면서 근데 그것보다 이제 자간증이라고 해서 뭐 한 5% 정도 우리나라 임산부들이 이제 근데 갑자기 이제 혈압에한테 이제 영향이 안 가면서 이유는 모른대요. 이유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애랑 엄마 모체가 안 맞아가면서 이제 엄마의 그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거죠. 막 이렇게 단백뇨나 이런 거를 하고 엄마가 이제 모체가 단백뇨도 하고 이제 혈압도 올라가면서 이제 이게 급하게 혈압이 올라가게 됐을 때 이제 모체에 약한 핏줄이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 어떤 사람 신장. 그 저 같은 경우에 뇌출혈이 온 거죠.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유산이 된 건가요? 아니 유산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엄마를 모체를 살리려면 자연 유산이 아니라 유체 그러니까 애를 포기를 하라는 거죠 이제. 모체가 위험하니까. 아 그때 굉장히 그랬구나. 상처가 컸겠네요 그러면. 아 그때 당시는 상처 별로 안 받았어요. 아, 힘은 들었는데 그때는 되게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만 있으면은 괜찮겠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희망 가지는 거. 숫자놀이의 희망. 이제 다음에는 30% 되는데 30%의 희망이 있으니까 하라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가게 일을 이제 했거든요. 가게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머님이 편찮으셨어요. 시어머님이요? 아니면 시어머님이? 대장암 말기가 있었는데. 아 그러세요? 근데 이제 또 그럴 때 그 남편이 그 스트레스를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힘든데 가뜩이나. 그러니까 제가 뭐 어머님은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래갖고 얘기를 하면 네 엄마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그 욕 좀 먹어야겠네요. 우리 욕 좀 하죠 그냥.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다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때 어머님도 중요한데 옆에 있는 와이프도 같이 상처 받거든요. 시어머니라 해서. 내가 그 가족은 그분의 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을 맞댄 가족인데 네. 그분을 아예 뭐 모르는 사람 취급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아프거든요. 그 사람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족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자제의 문제가 아니라 자질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제 그 사람도 나는 네. 이해는 해요. 그 사람도 이제 자기 엄마가 아프고 힘든 걸 보니까 네.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거를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네. 이해는 되지만 좀 네. 힘들었죠 제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프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화를 내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네. 그리고 또 제가 그때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또 손주를 못 보여준 게 좀 죄책감이 커서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아니 무슨 그걸 죄책감을 가지고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임신을 네. 한 상태였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중이 되는 거죠.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머님과 그다음에 애가 어떻게 잘못된 건 아닐까. 근데 그건 남편 책임인 것 같네요. 그건 네, 그렇게 그래서 자기 아내가 그런 생각에 그런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게끔 방치를 한 거는 그건 남편 잘못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 때문에 좀 많이 싸우고 이제 그걸 겪으면서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재산 상속 때문에 싸웠어요? 형제들하고? 네. 뭐 별건 아닌데. 뭐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 그것도. 네. 네, 흔히 있는 일이에요. 네. 진짜 뭐 100원이라도 싸울 테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스트레스를 또 제가 받아가면서 또 재현은 저 남대로 애 문제, 애 스트레스 그다음에 일도 하고 있으니까 가게 일도 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막 삼중고가 있었군요. 막 삼중고, 사중고가. 근데 이제 남편한테는 그냥 괜찮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내 걱정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이혼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 둘째도 또 안 됐죠. 아 둘째를 또 갖게 됐는데. 그때 어머님 그때 대장암 그때 할 때 네. 어머니 돌아가시 전에 임신이 돼서. 이제 그랬는데 그때도 자연유산은 아니었고 아, 네. 그때도 그 이제 첫 번째랑 똑같은 아. 이유로 이제 그 병원에서도 위험하니까 그냥 포기하라고. 그때 병원에 혼자 입원해 있으면서 남편은 이제 일을 하고 네. 그냥 저 혼자 그냥 병원에 있으면서 좀 네. 그때도 엄청 또 막 스트레스와 죄의식과 막 그런 것들이 좀 있었겠네요. 그렇게도 네. 하고 그렇다고 저 나름대로도 네. 이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이제 애가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잘못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스트레스와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또 자기 혼자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면서 나한테 매일 전화를 하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고. 네, 뭐 대충 그런 거겠지 뭐. 어쨌든, 아, 나오라는 건 네, 뭐 직접적인 말로는 그렇게 안 했겠지만 혼자서 일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셨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를 또 받으니까 실제로 힘들기도 했겠죠 남편이. 네, 네 실제로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느낀 거는 이제 그 애를 이제 포기하라고 이제 유도분만 주사 맞고 네. 이제 혼자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네. 그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아니 위험한 건 아니고 좀 외로웠어요. 혼자 그렇게 병실에 있는 거 정말 외롭죠. 아 그때 처음으로 진짜 외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무슨 이게 공주님이 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어쩌면 에이. 그 잘못을 나 혼자 다 혼자 책임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와중에 또 위로도 못 받고 뭐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네요. 아, 에이. 에이. 그래서 이제 아무튼 태어나고도 좀 많이 힘들었는데 힘들었는데 이제 남편한테는 또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이제 괜찮다 난 괜찮다 그래서 이제 일도 계속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좀 그 외로운 마음이 그때 치유가 안 되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마음속 골마 부렸구만요. 네, 그러면서 네. 이제 남편은 남편대로 이제 자영업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네. 지금 안 벌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도 너무 급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는 앞을 향해 가고 나는 계속 이게 따라는 가고 있는데 외로운 마음이 드는 거죠. 이제 그냥 그때 느낀 감정들이 그렇죠. 이제 어두운데 춥고 어두운 길을 혼자 같이는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너무 멀리 가고 있고
나 자꾸 혼자, 따라오라고만 하니까. 네. 네. 나 혼자 이렇게 걷는 느낌. 저 사람이 진짜 내 손 한 번만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 그래서 되게 외로워가지고. 네. 그렇게 그냥 커뮤니티, 그래서 이제 아마 커뮤니티에 이제 들어오고 이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 있다가 뭐 딴지로 다시 와가지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글을 쓴 것 같아요. 네, 댓글도 쓰고 이제 너부리님 말처럼 진짜 외로워서 네. 네, 전 진짜 그 말이 네.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 네. 나이가 한 30 넘어가면 그 외롭다라는 말이 사실 되게 좀 구차해 보이잖아요. 나 네. 외롭다라는 말, 내가 외롭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싫어요. 네, 그리고 한 20대, 그러니까 젊을 때만 해도 그 외롭다라는 감정에 솔직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외로우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게 외로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뭐 그걸 아마 지금 온몸으로 겪어보셨던 것 같네요. 그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 여자들이 꿈꿔왔던 결혼 내 틀 내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과 이제 뭐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여자들이 제 나이 또래 여자들이 겪었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하나 하나씩 포기가 되면서 네. 내가 원하진 않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좀 좌절감, 외로움. 그러니까 남편과도 이제 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이게 행복하지가 않고. 네. 예. 네. 둘은 있는데 혼자 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둘만 있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되는 느낌에서 좀 많이 외롭고 네. 힘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외로운 거를 인정을 못하고 예,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네. 외롭다는 거를 그냥 이제 내가 이제 외롭다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웃으면서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고 걸으면서 이혼하는 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 되게 놀라했거든요. 이해를 못하고. 예, 이해를 겉에서는 전혀 아무 그런 티가 안 났었으니까. 예, 네. 겉에서는 남들이 봤을 때는 완벽한 부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둘이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나도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남편도 뭐 그냥 뭐 이렇게 나를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뭐 이런 거였지만 실상은 둘 다 외로웠던 거죠 뭐 뭔가를 위해서 서로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을 이해는 해요 이해는 네. 하는데 그 사람도 이제 안타까운 것도 있고 저도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근데 이해는 하지만 근데 이제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렇게 같이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럼 이혼하자고 했을 때 네. 아마도 스누피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남편분 반응은 어떠셨어요? 이해를 못했죠. 왜? 갑자기 왜? 네, 갑자기는 아니지만 아무튼간에 왜 무슨 소리냐? 네, 무슨 소리냐? 그 사람도 자기 틀이 틀어지는 걸 싫고. 그렇죠. 자기가 살아온 삶이 뭔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주니까.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왜냐 뭐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이유다라고 하니까 그건 그냥 네가 생각이 어려서라. 그러니까 진짜 남자 한 번. 거기서 한 번 더 그러셨군요. 저 이 막히게 21살 때 만나셨고 28대 결혼을 하셨으면 그 연애 기간이 꽤 기셨잖아요. 그때는 혹시 남편과의 그 어떤 갈등이나 그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성격들 그런 게 미리 연애 때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대화도 많이 하고 이러면 워낙에 사랑하니까 제가 그 전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이제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저절로. 네, 그래서 네. 대화나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면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힘들었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결혼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결혼하면 나를 동등한 인격체로 봐줄 줄 알았는데 같은 문제로 계속 싸운 거죠 이제. 네. 그 어리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왜 나를 자꾸 그렇게 어린애 취급만 하는지. 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은
네가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도 잘 모르고 이렇게 뭐 아는 게 잘 없기 때문에 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더 참 더 힘든 일이 생겨도 더 참고 이러는데 예. 왜 너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살고 하는데 왜 너만 불만을 갖고 그러냐? 네, 불만을 가지고 힘들어 하느냐? 예. 네. 그런 게 좀 있었죠. 입 털고 싶다. 근데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네. 서로 이제 만약에 저도 제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또 맞춰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안 외롭기 위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실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외로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처럼 어릴 때는 그 박상룡의 죽음의 한 죽음의 한 연구회처럼 인간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기 때문에 외로운 건데 일부러 나는 안 외로워 다른 사람은 외로워도 난 안 외로워 난 특별해 어린 마음에 그런 치기가 있잖아요 나에게는 뭐 특별한 사랑이 있고 그쵸. 이걸 지켜가고 싶어하는 외롭지 않아 하는 외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싶어지는 그런 그쵸. 게 치기로 그거를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든 걸 겪어보니까 너무 이런 일들을 겪으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안 될 것 같다 이제 더. 네, 내가 외로운 것도 스스로 인정하고 그냥 내가 혼자인 것도 스스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꼭 그거를 안 외롭게 막 내가 막 억지로라도 뭔가를 사람을 끌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진 않거든요. 네. 아무리 뭔가를 해도 외로운 게 사라지진 않거든요. 지금 뭔가 내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보군요. 예, 네, 그렇죠. 이제 억지스러운 거고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더 자연스러워 보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맞추려고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관계가 비틀어지는 그 모양이 비틀어지고 그다음에 나도 내 스스로가 내가 아닌 갑옷을 다른 사람에 맞춰서 뭔가 옷을 입어버리는 화장을 해버리는 그런 광대 같은 모습일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쵸.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부모가 원하는 딸의 모습 그쵸. 그다음에 남편이 원하는 와이프의 모습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내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 맞춰서 내 모습을 변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이제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헛갈리기도 하고. 네, 헛갈리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뭐였을까라는 생각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예전에는 남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초조해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사람들은 다 각계로 보고 내가 스스로 나와의 대화를 내가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자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혼한 거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더욱더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그리고 뭐 그게 외로운 거를 옛날에는 무서워했는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내가 외로운 거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외로운 게 당연한 건데 되게 편해요. 외로운 게 편해요. 그렇죠. 예전에는 외로워서는 안 돼. 외로우면 안 돼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갖고 살았다면 지금은 외로운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덜 외롭게 혹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뭔지 그런 원하는 걸 하면서나 외로우면 그나마 다행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외로운 거는 뭘로 해도 이제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내가 외로워서 결혼을 하고 외로워서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외로워서 무슨 가정을 꾸미고 이게 그쵸, 착한 며느리 역할 뭐 하고 모든, 애도 낳으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렇죠 설령 관객이 만족할 수는 있지만 주인공인 무대의 주인공인 나는 더 외로워질 수도 있는 거고 예 맞아요 제가 그런 심정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들 뭐 이렇게 자기와의 대화를 하고 자기가 뭔가 뭐를 원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막상 외롭다 혼자다 외롭다 남들은 뭐라 하는데 뭘 하는데로 비교를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아니면 자기를 위한 시간을 둔다면 더욱더 그 사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진짜 제가 이걸 모든 걸 다 겪은 상태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전 남편을 만났다면 오히려 더 나았을 수 있을 그렇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 네. 네, 네, 네. 맞아요. 이게 아까 흑역사 얘기랑도 그 어쩌면 연결이 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혼을 하셨다고 해서 뭐 평생 안 만나거나 뭐 평생 안 보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어쨌거나 뭐 그분을 어떤 한 사람을 완전히 배제했다거나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 자기 아래에서 깨어 나오는 건지도 몰라요. 오늘 그 헤르만 헤세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헤르만 헤세가 그랬거든요. 그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고 세상은 알과 같다고 그리고 그 알을 깨고 나오는 데는 당연히 극심한 고통이 따르기 마련인 거고. 예, 그렇죠. 예, 그래야 이제 새로운 알, 또 새로운 알로 다시 또 태어나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뭐 어딘가 여행을 가려고 하면 짐이 되게 많았어요. 여자들이 흔히 하는 뭐 이렇게 엄청 큰 가방, 벽돌 가방. 가족들 챙겨야 되니까. 아니, 아니. 아닌가요? 그냥 아.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여자들이 흔히 말하는 벽돌 가방이라서 아. 뭐 이것저것 막 챙겨 넣어가지고 막 가방이 엄청 무겁거든요. 예. 그 뭔가를 옛날에는 그저 막 모든 걸 막 다 넣고 다니고 뭔가 필요할 것 같고 뭔가 아. 챙겨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강박관념에 모든 걸 다 들고 다녔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냥 뭐 카드 하나만 들고 다녀도 아무 카드랑 휴대폰만 들고 다녀도 이제 아무렇지 않은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별 문제가 없다는 거를 네. 느낀 거예요. 또 지금 제 상황하고 똑같죠. 제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모든 걸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려고 하고 뭔가를 다 고민을 다 들고 해봤자 네.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저거는 짐일 뿐인 거예요. 그냥 저한테는 오히려 너무 힘들고 무겁고 보호막 같은 건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각종 준비물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챙겨놓는 어떤 보호막 같은 거? 네. 네. 근데 그게 되게 바보 같은 거라고 생각, 이제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죠. 네. 좋은 걸 수 있는데, 아닌 것도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아닌 것도 그냥 짐 없이, 보호막 없이 근데 그게, 부딪혀보는 거. 예, 네. 그렇죠. 이제 맨날에는 그걸 되게 두려워했는데,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알을 깨고 나오는 게, 네. 그냥 뭐 보호막 같은 거든 뭐든 이렇게. 모든 고민이든 짐이든 다 끌어안고 살았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죠. 네. 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게 알 속에 있으면 보호받거든요. 알 껍질로 보호를 받아요. 근데 대신에 지금 알 안에서만 살아야 되죠. 그런 것도 있고 나는 잘하는데 알은 좁으니까. 그렇죠. 그걸로 예. 또 스트레스도 받는 거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알 깨기가 무섭지. 예. 저도 이제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그 평온한 제 삶의 틀이 있는데 네. 뭐 여자들이 흔히 말했던 결혼하고 애 놓고 이제 자녀들과 나 사랑한 남편과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꿈을 꿨는데 그거를 제가 제 손으로 파괴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쵸. 이혼이라는 거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어요.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파혼도 생각했었거든요. 네. 좀 힘들어서. 근데 그것 그때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람들의 비난. 네. 예, 가족들의 비난이나 아니면 그렇죠. 원래 그래서 알을 스스로 깨면 새가 되고 남이 깨주면 후라이가 된다고. 예. 예. 실제로 그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예, 그런. 자꾸 알 얘기하니까 청풍님 생각이 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도 뭐 파혼을 할까 결혼 준비하면서도 파혼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냥 뭐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인데 이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깨야 되니까. 가족들 진짜 반응 뭐 부모님들 반응은 어땠어요? 오히려 담담하셨어요. 아 그래요? 뭔가 네.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뭐 그런 반응이었나요?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아 미리 이미 알고 계셨으니까. 눈치를 채셨나? 아니 눈치를 챈 게 아니고 네. 그냥 딸이. 하루에 16시간 막 일을 하고 쉬는 날 없이 아, 명절에도 네. 일하고 했었으니까 그 자영업 하시느라고? 네 그렇게도 일하고 그다음에 그때 가게 안에 이렇게 조그만 방에서 살고 임신한 부모도 그렇게 살고 거기에 시부모님까지 또 아프신 적이 있었고 네 그걸 네. 지켜보니까 그냥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이니까 일이 참 힘들다 그다음에 또 애도 그렇게 되고 이런 거를 봤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못 살겠다고 자유롭게 살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냥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어 그랬니 알아서 살아라. 예. 근데 되게 그러니까 더 내가 더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차라리 더 빨리 했으면. 예, 아. 어렸을 때는 막 남눈치 보, 말씀드렸잖아요. 남눈치 보고 막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볼까, 막 이런 생각,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막 마음이 안 찢어질까, 그런 생각을 다 했는데 오히려 그쵸. 시도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반대 같은 것도 친구들도 그러게요.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어쩌면 서로 눈치 본 건지도 모르는데. 제가 먼저 말을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아, 예,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생각하면은. 예. 그래 막상 알을 깨고 나오니까. 알을 깨고 나오니까 또 막상 알을 깨고 나오면 또 다른 알이 있어요. 또.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예. 예. 제가 막상 뭔가 이렇게 하면은 되게 막 신날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예. 그 얘기 좀 해보죠. 이제 결국 아무튼 이혼 도장 찍고 서류까지 다 정리하고 예. 이제 정말 어찌 보면 자유고. 예. 네. 어찌 보면 또 고난의 시작인 일 테고. 그쵸. 예. 네. 근데 최근에 어쨌거나 어딘가로 이사를 하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고. 예.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또 게시판 유저분들을 직접 만나고 뭐 친목, 예. 일종의 친목 예. 행사에 빠짐없이 거의 참여를 하실 정도로. 아, 친목 행사는 아니고. 네. 제가 의외로 여러 사람 한꺼번에 만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뭐 시끌시끌하고 뭐 정신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만나면 개발 선생님도 얘기하고 싶고 프로리용하고도 얘기하고 싶고 꾸물 기자님하고도 하고 뭐 호요 기자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집중을 못 하니까. 네, 집중도 못 하고 다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게 돼버리고 네. 그런 게 좀 싫어가지고 네. 이제 조금씩 만나긴 하는데. 아 대규모 행사는 아니고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모이는 거에 참석하시라고. 네, 그 현피를 네. 현피. 그 네. 맨 처음에는 그냥 오래 이렇게 자게 사람들 별로 이렇게 만나 생각은 별로 없었었어요. 네. 근데 게시판에서 친하게 지내고 그냥 그런 거 댓글도 서로 쓰고 이러면서 네. 그냥 친하게만 지내다가 이제 정불 멤버들을 만나. 최근에 정불 분들 얘기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 같아요. 네. 아, 이게 시발점이 그거예요. 뭐라 뭐라. 기분이 좋을 뻔했네. 시작점이 네. 오프를 가는 시작점이 네. 이제 정불 멤버들이었어요. 정불 분들 무시하지 말아요. 정불 분들이 어딘가에서 꼭 언제나 그 중심에 있어요. 네. 대딸 서영이용하고 메이비용하고 이제 뭐 꼭 그래야 하나. 네. 그다음에 그 지원 이렇게 네. 해서 이제 놀러 막 한번 그때가 군산 그렇게 군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대구에 사시는 고인돌 네. 그 분이 오라 그러셔가지고 그걸로 갔다가 대구 갔다가 네. 이제 그 부산에 잘 모르는 숲이라고 계시거든요. 아 그렇죠.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네. 또 이동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막 한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대전도 가지 않으셨었나요? 대전? 네, 대전에서 이제 그 장군모님이었나? 그분도 뵀던 며칠 전 어제 며칠 전에 네, 며칠 전에 예 네, 그랬었고 예 네, 그래가지고 서울에도 오셨었고. 예, 네, 서울에. 그때 같이 만났었잖아요, 왜. 그때, 그, 드디어 미스터 선데이님과 그, 스누피 앤 나비님이 1, 2위 간의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예. 네. 네. 두 분이 합치면 댓글 20만 개. 네. 선데이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그 되게 고마운 분이에요, 사실. 그러게, 무슨 관계인지 물어보려고 했어요. 선데이온. 아, 그때 제가 네. 너무 힘들었을 때.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혼을 남편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지고 네. 서로 간에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지고 이제 좀 너무 힘들 때 내가 꼭 뭔가 엄청 잘못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자존감도 너무 낮고 이럴 때 네. 이제 썬데용이 아니라고 남편 나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고 되게 이렇게 위로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야 그분은 게시판에서만 선풀을 다는 게 아니라 그 현실에서도 실제로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때 되게 많이 위로가 되고 아 정말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맨날 항상 보는 사람 남편뿐이잖아요. 네. 저는 사람은 항상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내가 나쁜 사람인 거를 얘기를 하는데 썬데용은 아니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단지 그냥 상황이 그렇고 이렇게 된 것뿐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그때 그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근데 잠깐뿐이잖아요. 그런 위로의 말들이 아 잠깐뿐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잠깐뿐이라고 얘기하셔도 받는 사람은 되게 크게 남거든요. 아 그래요? 두고두고 네.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울림처럼. 어떤 사람들이 뭐 글을 써가지고 누군가가 응원을 해주고 이런 걸로 기운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게 뭐 잠깐뿐인 거라고 할지라도 그 댓글로 힘이 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댓글도 달고 선재형도 아마 그래서 댓글 다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힘, 다들 외롭고 이렇게 하니까 누군가에게 힘을 내주고 관심을 주고 뭐 손대웅 의견과 다를 수도 있지만 저의 제 입장은 그냥 이제 저 사람에게 관심도 주고 이러면서 뭐 저 사람도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면 댓글 뭐 만 개 중에 뭐 백 개 중에 하나라도 그런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제가 일부러 그 약간 좀 도발적으로 여쭤본 거예요. 잠깐뿐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밖에 없고 그거 자체가 그 잠깐이라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거 자체가 대화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맞아요. 의미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의미 있는 거고 저도 너무 그걸로 정말 감사하고 네. 선대웅이 그런 말도 안 하셨고 다들 댓글에 만약에 저에게 아니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라고 했다면 넌 너무 어려 엄마 네가 너무 어려서 그래 이런 네. 얘기를 들었다면 아마 저는 이제 다른 선택을 했었을 거예요. 이혼을 못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때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그럼 다른 선택이란 건? 뭔가 극단적인 선택? 네. 아. 진짜 내 나비가 되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했었을지도 몰라요. 아, 물론 모르죠. 예, 네. 사람이랑 모르는 그때 거니까. 그때 당시 제가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네. 네. 그런 선택을 했을 하려고 했었고. 자존감 도둑이란 말 요새 있잖아요. 자존감 도둑이요? 예.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월도가 네. 아니라? 네. 가족 중에서도 자존감 도둑이 있고 현장도 항상 가족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예. 가족 중에서도 자존감 도둑이 있고 친구 중에서 친구들 친구 연놈들 중에서도 있고 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자존감 도둑 요새. 그 도둑이 아니라 거의 뭐 강도 수준이겠네요. 뭐 몰래 훔쳐가지 않잖아요. 네. 자존감을. 네, 대놓고 한다고. 네, 이렇게. 대놓고 막, 막 때려버리는 맞아요, 맞아요. 테러리스트들. 자존감 테러리스트들. 네. 이렇게 서로 좋은 말만 해도 모자랄 세상에 네. 누군가와 비교를 하고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고. 이게 물론 댓글에 무슨 선풀을 하나 달았다고 해서 사람의 인생이 완전 180도로 바뀐다거나 그런 일이 순식간에 벌어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의 사랑이라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꼭 무슨 막 그 대단한 사랑이 있어갖고 막 10년, 100년 가는 막 그런 사랑 말고 10초짜리 사랑, 뭐 5초짜리 사랑, 1분짜리 사랑 그런 게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순간에 네, 게시판 활동을 하고 댓글을 달고 할 때 그 순간의 사랑이 역시 굉장히 강력한 누군가한테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저 되게 야하게 느껴져서 다른 의미를 해석하지 마세요. 왜 순간의 사랑? 아, 1분짜리도 있고 아, 5분짜리도 있고. 후방주의 네. 보면서. 아 후회요. 죄송해요. 네. 혹시 머리 빠지는 이유 혹시 그것 때문인가? 좋은 말씀하시는데. 과도한. 네. 그래서 저거 이제 글을 네. 썼었을 때. 그 정부에 글을 썼었던 거예요. 아마 그 서른 내 나이 서른이라는 네. 네, 글을 한번 썼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너무 힘든 거를 겪으니까 이제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는 비록 안 예쁘지만 다른 사람들은 되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사람들이 사람이 되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네,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힘든 일을 겪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인간에 대한 애정 같은 게 네, 그야말로 인간에 대한 애정 같은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누군가도 이렇게 힘든 일 나보다 더 힘든 일도 겪고 더 그래도 이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예뻐 보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단계들도 되게 좋아 보이고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10초짜리, 5초짜리 사랑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누군가가 내한테 뭐 어떤 사람이 사소하지만 자기 얘기를 쓰는 게 되게 예뻐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귀엽고 예쁘고 그냥 그 사람 모르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뭐 당신 예쁘다 뭐 아니면 뭐 행복해라 뭐 이런 얘기를 쓰면서도 서로 나는 행복하고 그 사람도 만약에
그럴 건데 뭐야 이러면서 넘길 수도 있지만 그 사람도 아유 행복하라 뭐 예쁘다는 말로써 또 행복해지면은 잠깐이지만 행복해지는 그런 기분 느낀다면 예 좋은 거고 그쵸. 맞아요. 예. 그래요. 아니 이거 막 가슴이 따뜻해져갖고 제가 잠시 그냥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아니요. 아니, 이런 말씀 듣고 공감하실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가 더 뭔가 오그라들고 막 그 막 짜증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사람이라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다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말씀이 누군가한테 뭐 위로가 되거나 도움이 되거나 분명히 그럴 거예요. 네, 저도 뭐 제가 쓴 댓글에 대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사실 썬데이도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근데도 열심히 댓글 쓰고 쓰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꼭 굳이 뭐 침묵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그냥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랑 듣고 대답하고 글이 있어서 그냥 댓글 쓴 거고 나 저도 글을 보고 댓글 달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뭔가 침묵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누군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냥 아, 침묵이야 덤이죠 원래. 침묵은 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진 세상 자체가 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게 되게 좋아요. 딴계 분들이나 전공 분들을 만나면서도 그 사람 얘기 듣고 그 사람 살아온 얘기도 듣고 아 나랑 다른 세상도 있구나 저런 모습도 참 저런 모습 닮아보면 좋겠다. 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똑같은 것 같아요. 오프나 온라인이나 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게 저는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네, 내가 모르는 그러네요. 세상, 책이 아닌 실제적으로 네. 이제 사소한 세상.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요즘에 정말 몸으로 이렇게 막 사람 만나면서 배우고 계시는 거네요. 최근에 얼마 안 됐어요. 이게 한 그 돌아다닌 지가 한 달? 예. 한 달 정도 안 했는데 한 60분 정도 만난 것 같아요. 이야. 오, 많이 만났네요 정말. 예, 네. 60분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분 좀 혹시 계세요? 제일 많이 만난 분은 그 예. 메이비 형하고 메이비님 예. 예. 그다음 제 딸 서영이 예. 형하고 예. 예, 네, 그분 주사 안 부리던가요, 대딸 어, 아니요. 아, 대딸 서영이 형은 네. 닉은 그래도 네. 닉은 대딸이지만 닉은 그래. 예. 네. 아, 되게 좋으신 분이세요. 되게 잘 챙겨주려고 하시고 술 취하기 전엔. 네. 아, 아니요, 술 드시고도 괜찮은데요.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무슨 모습을 보시는지. 네. 그다음에 이제 메이비용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많이 본 사람이. 스카이워커. 아 스카이워커님 많이 뵀죠. 네. 네. 저도 스카... 요즘에 많이 뵀어요.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뵀어요. 네, 저도 스카이워커님 진짜 좋은 분이에요. 네. 웬만하면 술값 다 자기네요. 진짜 좋은 분이에요.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저한테도 이제 좀 사람들이 막 꼰대질 하잖아요. 꼰대질. 네. 꼰대질을 하고 사랑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꼰대질 한 사람을 몇 명 알기 때문에 제 친구 주변에도 꼰대질 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냥 남을 후려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꼰대질이 있고 진짜 사랑을 담은 꼰대질이 있고 노부룡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네. 아니, 사랑이 담겨있는 네. 꼰대질은 꼰대질이지만 꼰대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는 네. 그걸 꼰대질이라고 비하고 싶지도 않고요. 네. 그냥 그런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그냥 오지랖이를 하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오지랖이 좋은 것만 줄 아는데 네. 아니 왜냐면 저게 오지랖이 넓거든요. 네. 남 이야기에 모든 걸 다 관심 있어 하고 네. 그러니까 게시판 댓글도 달고 하겠지만 아무튼 남 얘기 듣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남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얘기 저는 원래 맨 처음에는 총수님 좋아했어요. 총수님 딴지일보에서 총수님 좋아했는데 이렇게 방송을 들으면서 노부룡이 그 게스트나 이런 사람들에게 걱정을 진짜 해주고 약간 네. 좀 마음을 담은 걱정 네. 진짜 그냥 대충 하는 걱정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담은 걱정이나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고 저분은 좀 약간 애정 있는 꼰대구나. 네. 감사합니다. 총수님 나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왜 안 잡아가나 몰라. 아무튼 스카이어콩도 약간 좀 이렇게 저한테도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네. 네.
약간 어부룡하고 약간 다르게 조언을 네. 해주시는 그런 부분도 되게 좋고 네. 아무튼간에 다들 진짜 꼰대라는 얘기군요. 손도 100% 꼰대. 누가요? 스카이워커님.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괜찮아요. 손값은 본인 얘기 때문에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보면 네. 진짜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 예쁘고 그런 게 있어요. 막 세로를 왜 올리냐고 막 사람들이 물어요. 네. 세로 많이 올리셨었죠. 사실 누군지 모르지만 내랑 계속 이렇게 매일 보고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네. 얼굴도 궁금하고 얼굴 보면은 왠지 친한 느낌도 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제가 세로를 많이 올렸었으니까 만나니까 사람들이 저를 한 번에 알아봐요. 네. 네, 한 번에 알아보고 되게 네. 반가워해 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원래 자신이 없었는데 누군가를 만나는 게 되게 어색하잖아요. 사실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게. 네. 근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더 좋고 반갑고 다들 또 좋아해 주시고. 네. 실제로 좋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아해 주시고 아니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뒤에 가서 욕하는 사람도 조금만이라고. 네. 아 그래요? 네, 뭔가 또 상처가 될 말을 또 할 수 있는 사람도 생길 테고 장금원이라고. 아 그래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 내가 저 사람의 이미지를 상상하고 또 만나는 건데 네. 저 사람이 그렇게 나랑 게시판에서 친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랑 친한 건 아니잖아요. 처음 보는 사이인데 네. 당연히 어색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는 약간 조금 속상했었어요. 근데 내가 또 바보 같은 거야. 그 생각을 하면 우리는 당연히 처음 만났는데 네. 인간관계로서는 처음 만났는데 당연히 어색할 수도 있고 그죠. 당연히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네. 네, 나도 저 사람이 싫어질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렇게 생각하고 무게를 좀 덜어내고 만나니까 더 나았던 것 다행이네요. 같아요. 오늘 아무튼 그 녹음실 상황이 굉장히 좀 상황이 열악하기도 하고 지금 막 그 공사 소리가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대충 이제 여기서 녹음하기가 좀 불가능한 네.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네. 저기 뭐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좀 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계획이 지금 있으시려나 아니면 더 뭐 더 만나시려나? 타도 미스터 선데이님을. 아니야. 저 자유 미스터 선데이님이 계속 1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지. 말려도 할 걸요. 네. 그리고 네. 뭐 다른 자기 분들을 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이번에 하게 된 것도 어쩌다 보니 그런 건데 이제 뭐 안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니 왜 그 자유를 네. 자유로워야겠다라고 막. 다짐을 하고 목표를 잡는 순간 네. 자유에 구속되는 이제 그런 또 아이러니가 또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너무 뭐 계획을 막 일일이 세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무계획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무계획으로 가야지 더 자기와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네. 막 딱 뜨려졌을 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모르는 상황, 내가 어딘가에 혼자 맞닥뜨려졌을 때 그때 더 나랑 더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또다시 행동을 하고 만약 여기에 마음에 안 든다면 내가 가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버려도 되고 그렇게 한 1년 정도는 한번 네. 살고 싶고 네. 그 다음부터 뭐 일을 하든지 할 거고. 아, 1년 정도는 그러면 그럴 계획이 있으신 거군요. 방랑 계획이 있으신 거군요. 네. 네. 한량이 되고 싶어요. 아, 부럽네요. 진짜 부럽다. 진짜. 네. 네. 그리고 뭐 이번 주 목금토? 네. 그 세월호 네. 컵 그 포장하는 거 그거 도와드릴 아, 그걸 가세요? 네, 아. 도와드리러 일손이 부족하다 하셔가지고 노는 김에 그냥 예. 잘 됐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오셔서 수원에 오셔서 같이 포장해요. 네. 수원. 네. 네. 참 아유 제가 딱히 할 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좋아 보이셔갖고 예. 그 남자분들도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예. 뭐 꼭 남자만 만나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그 저는 살면서 느끼는 게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면 그 각자의 어떤 그 개성의 거울들이에요. 내 모습을 비춰주는 어떤 거울은 볼록 거울이나 오목 거울처럼
내 모습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어떤 모습은 너무 맑고 깨끗해갖고 내가 도망가고 싶은 거울도 있고 다종다양한 거울들과 한번 경험을 해가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 모습이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많은 거울들을 통해서 얻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그대로 네. 많은 분들을 보고 얘기를 하고 하면서 저 제가 더 잘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네. 단순히 그러니까 책으로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걸로가 아니고 네.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읽으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저 상황이면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사람에 대한 시야도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내가 네. 맞구나. 네.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더 벗어나야 되겠다. 나도 아직 모자라구나. 더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네. 남들이 내 거울이 되기도 하지만 또 여기서 주의할 거는 나도 누군가의 거울이 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그 사람도 저를 봐요. 저를 통해서 자기를 봐요. 그 거울과 거울이 그리고 마주치는 순간 무한대로 반사가 되더라고요. 거의 무한대로. 자, 그러면은 뭐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끝으로 이제 저기 저희 그 게시판 분들한테 뭐 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듣고 네. 밥 먹으러 가죠. 지금 시간이 많이 네. 지났네요. 아, 예. 네.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이혼이 좋다. 뭐. 좋다 이거는 결혼이 이렇게 위험한 거다. 결혼이 좋더라. 얘기를 네.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거는 뭐 누군가가 이렇게 정답을 내려줄 수도 없고 자기가 또 정답을 뭔지 몰라요. 저도 이게 잘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지만 그렇죠. 아직 모르는 거죠. 네, 네.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의견 누군가의 생각을 좀 존중해주고 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결과를 왜 이런 결과를 냈을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지 말고 네. 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혼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네, 아, 하든가 말든가 그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말씀해주신 게 사실 전부가 아니거든요. 사실 트로피엔 나비님은 게시판에서 저희 그 게시판 방송 인터뷰는 뭐 일종의 게시판 방송의 일환으로 연장선상으로 말씀해주시는 거고 궁금한 거나 앞으로 궁금한 거나 또 그런 것들은 게시판 통해서 트로피엔 나비님한테 말씀 주시면 바로 또 댓글 달아주실 거예요. 네, 그거 통해서 서로 더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죠.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아, 예. 또 나중에 또 게시판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결혼은 필요 없다. 동거면 충분하다. 결혼이 필요한 순간은 아이를 낳으려 할 때뿐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이란 아이를 낳은 후 부모의 소임을 내팽개치지 않겠다는 일종의 계약이다. 이상은 영국의 철학자 버트랜드 러셀이 1929년에 출간한 결혼과 성의 내용 일부였습니다.